설거지를 할 때마다 오영인. 설거지를 할 때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의 마음을 생각한다. 제자들의 발, 더러움이 아닌 죄로 인한 마음의 상함을 씻겨주신다. 음식물과 기름때가 잔뜩 묻어있는 그릇 깨끗하게 씻어야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듯 나의 제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죄의 더러움을 씻겼다. 그로 인해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고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릇은 비눗물로, 나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은 그릇은 물기 없이 건조시키듯 나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주님의 행동에서 어느새 나는 행복감이 밀려온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마음은 틀림없이 즐거웠을 것이다. 이제 나에게 있어서도 설거지는 즐거운 일이며 소중한 일이 되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같이 나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시원함을 느끼기에.